satisfied. My weakness comes and goes. My weakness comes and goes. I'm reaching out for the easy high. Please fortify this strength of mine. 이렇게 꿈이 있으면은 막 무대 끝으로 밀고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거지만 다음엔 진짜 우승 트로피도 한번 받아보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항에 왔고 지금 이제 시카고로 출발합니다 시카고 투데이 그래서 오늘 시카고 갈 거고 비행기 타고 4시간이에요. 4시간 가서 도착하고 코치랑 체크인하고 저 오늘이랑 내일이랑 이제 로딩하거든요. 그래서 로딩하는 거 뭐 먹는지 아침 먼저 먹었는데 로딩하는 거는 이제 과학이 오늘 로딩한 줄 알았는데 그 이따가 내가 시카고 가서 보여줄게. 자 시카고 도착했습니다. 미스 랜디론 시카고 왔어. 와갖고 이제 짐 찾고 이제 이동하도록 할게요. 와 공항 깨끗해 진짜. 지금 이제 밥 먹을 때 남아갖고 세 번째 끼니 먹고 이제 호텔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먼저 찾고 호텔 가서 조금 더 블로깅 더 찍도록 할게. 자 이제 시카고 도착했고 공항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호텔로 들어갈 거예요. We have to do grocery, right? Yeah. 장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시작할 거니까는 어쨌든 일단 호텔 가서 나 코치하고 체크인을 제일 먼저 해야 돼. 코치하고 체크인 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회장 호스트 호텔에 잘 도착했고요. 자 조추가 실 기분 좋아. 자 그래서 미리 준비성이 중요해. 그래서 전자 그릴, 전자팟, 핫팟 여기다가 이제 요리해 먹을 거고 밥도 조그만 거 갖고 왔고. 자 밥솥에다가 라이스 케이크 두 개 오트밀 그리고 BC랑 이거는 내가 왜 갖고 왔냐면 펌핑 받으려고 갖고 왔어 글리 펌프랑 이거 두 개 섞어서 먹잖아 게임 오버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우씨 맛있겠지 소주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게 뭐야 내가 조초가 라면 먹고 싶어 갖고 어 신라면 끝나고 딱 끓여 먹어야지 하나 끓여 먹을 거고 자, 조초 냉장고를 엽니다. 쭈쭈쭈. 틸라피아. 그리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미리 요리는 거. 그리고 밤양갱. 백스테이지에서 먹을 거. 여기 옷대 갖고 UFC랑 이렇게 있고, 보드 반바지 두 개 걸어놨고. 자, 이제 코치한테 체크인을 보내야 돼갖고, 이거 조명이 여기가 좀 좋은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Yeah, right there. That's actually perfect. Yeah. Actually, try back up a little bit. Try back up a little bit. Yeah, that's better. Still not great. 자, 그래서 이제 운동 가기 전에 먹는 거고요. 지금 7시고 크림 오브 라이스 60g. 닭가슴살 유건조지 염분은 없어요. 그래서 염분 없고 요리해 보도록 할게. 그래갖고 에릴이 조금 놀란 것 같아. 지금 몸무게 많이 올라왔거든. 188파운드인데 지금 6파운드 거의 3kg예요. 일단 음식은 그대로 먹으라고 염분 뺐고 그리고 이제 유산소를 하라고 그랬어. 지금 여기 보면은 닭가슴살이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닭 그냥 그 오븐에다가 구운 거고.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라이. 너무 맛있어. 라이. 닭 농장에서 갓 잡은 닭을 먹는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마지막 운동 하러 갑니다. 라스트 워크아웃. 라스트 워크아웃. 아 피곤해. 나도. 비행기 4시간이 은근 빡세네. 자 호텔 헬스장. 푸쉬. 그렇지 나 되게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운동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가슴 운동 트리플 줄 앞세트 세 세트 갈 거예요. 아까 워킹 스텝까지 하고 나 같은 경우 지금 100파운드, 100kg, 70kg, 40kg 그래서 고중량을 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몸에 좀 수분 좀 빼고 땀 좀 흘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많이 오늘 못 할 것 같아. 힘들고 그래서. So much better than the first video I took. So, 이제 진짜 마지막 유산소고요. 이번 대회 나 진짜 최선 다했거든. 후회 없이. 그래서 기대돼요. 기대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뭐 하나 이렇게 바라면서 달려오잖아.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눈동자부터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찾고 그런 낭만적인 삶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최선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도 인생 짧잖아. 1년이 365일이고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살 산다 그러는데 금방입니다 시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느낌 좋고 하나도 안 떨리고 최대한 즐기다 올 거거든.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나를 응원해 준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인스타그램 DM도 벌써 진짜 오늘만 한 40개 50개가 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려고 최선 다할게요. 근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결과만 바라보고 달리면은 사람이 금방 지칠 수밖에 없거든. 난 이 과정이 좋아. 그러니까 킵고잉 하겠습니다. 최대한 즐기고 후회 없이 무대에서 떨지 않고 유산소 시라 보여주세요. 슈퍼샤이 네네네네. 이제 밤 몇 시냐 여기. 밤 9시 32분이고요 단백질 쉐이크 2스쿱이랑 그 다음에 크림 오브 라이스도 60g 똑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Cheers, brother.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대회를 뛰면서 항상 대회장을 먼 곳에서 잡았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 잡고 왜냐면 돈 아끼려고 하루에 10만원 뭐 20만원 아낀다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대회도 잘 뛰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응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스폰서랑 함께 하게 되고 특히 3대900 너무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제가 이 호스트 호텔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한 2배 정도 가격이 비싼데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게 태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래 보통 이제 움직였어야 됐어요. 항상 20분 30분 운전하고 가갖고 태닝 받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호스트 호텔이니까 1층 로비 가서 태닝 받고 올라왔다가 좀 쉬었다가 대회 뛰러 가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은 저 이렇게까지 계속 좋아하는 거 하면서 달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성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 이제 시작이에요. 올림픽 하고 아직 할 게 많아.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했던 겪었던 고난과 지면서 슬펐던 것들 이러면서 내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또 묵고 이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헬스장도 안에 다 잘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대500 그리고 UFC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음식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대회 둘째 날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내일 이어서 또 블로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묶어서 하나 찍을 거고 대회 당일 날은 이제 대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고 내일 봐요. 굿나잇. 자 이제 아침 일어났고요. 여기 지금 몇 시야? 아침 7시 1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만 먹었고 시에라는 뒤에서 조금 더 누워있거든 자려고. 양해 구하고 유튜브 찍는 거. 그래서 이제 음식 1번 그 아리엘이 보내준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식 1번 뭐 먹냐? 자 틸라피아 유곤즈 계란 두 개, 그 다음에 70g, 그 다음에 오트밀 70g 오트밀 먹고 염분 먹지 않고 물은 이제 그 에이돈즈가 들어가거든요. 에이돈즈면 한 200ml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200ml 정도 먹을 예정이고 200ml면 뭐 오트밀하고 그냥 목만 축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이제 체중이 183.6파운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182파운드가 제 체급인데 이제 그거를 맞추는 게 뭐 나는 그 스트레스 받지는 않거든. 뭐 최악의 경우는 화장실 가갖고 뜨거운 물 틀어놓고 거기 누워있든가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오늘 뭐 체중 마치고 체크인하고 이제 그거 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가 좀 제대로 못 잔 지가 좀 한 3일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분이 더 잡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좀 오늘만이라도 좀 잘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도 재는 거거든요. 2라운드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계란 두 개랑 그 다음에 그 틸라피아 유곤즈 그 다음에 옆에서 이 오트밀 밥솥에서 만들고 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라피아 먼저 먹을 수 없어. 먹는 거다. 그래서 대회 준비하고 이럴 때 이런 거 이렇게 전기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장만하면 호텔에서 요리할 때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호텔 다니면서 이렇게 하거든. 사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해븐 누나가 대회 때 이거를 갖고 오더라고. 해븐 누나 잘 지내지? 나 유명해지면 까먹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안 까먹었어요. 그래서 해븐 누나라고 제 회원이었고 비키니 회원이었고 시에라랑 우리 그 넷이서 엄청 친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 다음에 해븐이랑 해븐 누나랑 그 다음에 남편 만두랑 친한데 그때 그거 보고 이게 조금 더 작더라고. 나는 그 전자 그릴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갖고 다니면 편하니까 이거랑 미니 밥솥 난 진짜 소풍 온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내일이면은 이렇게 큰 대회 때 내가 정말 꿈을 꿨던 거잖아. 나 한번 나는 항상 그랬거든. 큰 대회 뛰고 싶었고 이제 내일 내가 그런 대회를 뛸 수 있는 내가 IFBB 프로라는 게 자랑스럽고 지금 이제 how was your weight? What is it? What was my weight? 183.6. 183.6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웨이킴이 182이기 때문에 1.6파운드여서 이제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하면서 이제 한 2파운드 정도 안정하게도 뺄 거여서 로딩을 하는데 계속 수분이 차니까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참 신기해요. 항상 그 사이즈 작다고 생각했던 내가 웨이캡을 그 뭐라 하나 체급을 꽉 채워갖고 지금 내가 체급을 깨고 있다라는 게 some B training
괜찮아. 진짜? 응.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 심장 빨리 뛰는 거 빼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보디빌딩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 스테로이드를 남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남용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죽고 이러는 건 아니고, 대부분 많은 보디빌더 분들이 이제 그러는 게 이 체중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뇨제라든가 지금 이뇨제를 먹고 뭐 사우나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지 그 체중을 맞춰야 대회를 뛸 수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모든 걸 걸고 이제 체중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위험한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 한국으로 따지면 0.8kg 정도 오버된 거였으니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비웃지. 0.8kg 갖다 왜 저러고 누워있냐고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키가 작은 게 단점이, 웨이캡이 좀 낮거든. 왜냐면 키 큰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나보다 큰데도 나 한 5kg 더 커질 수 있어 이러는 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죠. 이번 대회 끝나고 어떻게 하면 체중을 올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게 보디빌딩의 재미죠. 매년마다 발전해야 되는 거, 조건이 계속 주어지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런 게 참 기대됩니다. 180일 가자! 180일 가자! 어? Yes! Made it! 조심! Let me try one more time. Okay, one more time. 하나 더. Oh, yes sir! Easy peasy. One round. That's it. That's it. 자, 이제 음식 두 번째 먹는 거고요. 몸무게 맞췄다. 181.2. 그래서 맞추고 지금 이제 크림 오브 라이스 만드는 건데 물 진짜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물을 250ml 이거 마시라 그랬는데, 그래서 크림 오브 라이스 만들려면 또 물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물 한 100ml 마시고 150ml로 크림 오브 라이스 만드는 거고. Looks like mashed potato. 그다음에 치킨, 이것도 염분 안 넣어요 이거는. 그래서 크림 오브 라이스 75g, 그리고 그 치킨 7 ounce. 어부정도부탁드려. 맛있겠지. That looks like a Thanksgiving dinner. Thanksgiving. 예, 조초기빙. 자, 이제 20g. 됐습니다. 땅콩잼, 닭가슴살, 크림 오브 라이스. 맛있게 먹어. 고마워. 맛으로 먹는 거 아닌 거 알죠? 우리 다 이기려고 먹는 거잖아. 어때? 나빼? 피넛버터 해. 피넛버터가 yeah. 진짜 괜찮네. 야, 세상에 이런 와이프가 어딨냐? 면도. 그래서 보디빌딩 대회 할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털을 밀어요. 미는 거랑 안 미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는 그냥 대강대강 해도 상체만큼은 피지크잖아.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뭐 하체 이런 거 다 밀어야 되지만, 이게 원래 혼자 하고 이럴 때는 난 되게 힘들었거든. 혼자서 이렇게 하고 막 피나고, 남자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해주고부터는 쉬워졌어. 인생 등도 이렇게 털 밀어주고. 이제 음식 만들고 체크인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크림 오브 라이스 100g, 그 다음에 물 250ml랑 같이 만드는 거고, 물 250ml는 이제 제가 그 체급 재고 바로 이제 물 마시고 다시 그 수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딩 들어가요. 그래서 와, 확실히 그 육조에 있는 게 좀 빡셌어. 오늘 좀 피곤해서 좀 누워있고 눈 좀 붙이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크림 오브 라이스 만드는 거고, 여기다가 닭가슴살 때려 넣을 겁니다. 염분 안 들어가. 다 저녁 7시 30분까지 소디움 없습니다. 자, 오후 2시고요. 이제 태닝 먼저 받으러 갈 거예요. 체크인이 2시인 줄 알았는데 2시 45분이라 그래서 태닝 먼저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체크인 하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닝 먼저 첫 번째 코트 받을 거고 이제 그러고 가볼게요. 자, 태닝 다 마쳤고요. 태닝. 태닝.
들고 들어간 거. My face really sunk in, huh? What happened to it? Got handsome. 어때? 한 시간. It's been like one hour. 응. 한 시간 기다리고 있었지.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몸무게 잴 때까지. 배고파? 많이 배고파? 졸려. 졸려? 그 몸무게 대체 통과했고요. 불편한 거. 자 이거 에틀렛 이거 그거 배치 받았고 숫자 72 달려봅시다. 이제 72. 이제 로딩 하는 거고 181.6 파운드로 통과했어요. 폰이 4파운드니까 뭐야 0.2kg 차이로 대체 통과했고 크림 오브 라이스 치킨 먹고 테라 뭐해? I'm saving us money. 얘네가 이거 그 테딩 묻으면 돈 내라 그런다 그래갖고 200 200불? 오케이. 쇼데 언박싱 ASMR. 프로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어? 티셔츠. 내 오늘 해도 SRG. SRG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타올. 핫스팟. 셀시우스. What is this? Is this for your pee-pee? Is that what it is? No. Okay. And then 600 pound deadlift. Oh, that's nice. It's like first aid kit. Oh, 진짜? Oh, ibuprofen, like sanitizing tablet, burn cream, and then band-aid. Oh, that's very nice. It's like very useful actually. And then cookie. Strawberry toaster pastry. Wow, pop tart. Wolf pack. And then gummy. Oh! Kratom? Kratom gummy. Oh, 한국에서 불법. It's illegal in Korea. And that's it. 자, 코치가 잠깐만. 우리 코치가 조명에 민감해. 그래서 내가 이거 장만한 거야, 우리가. Turn the thing on the right. 이거 괜찮네. 어? On the right, turn it. 오, 이거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Go on the right, one on the right. 보드 반바지를 뭐 입을지 모르겠어. 첫 번째 보드 반바지. 여러분이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뭐 댓글 적으면 이미 끝났겠지만 노란색 입을까 빨간색 입을까 고민하거든. 여러분이 의견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포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액 looks good. 오케이. 두 초의 행운의 바지지. 프로 입었다고 프로 됐고 프로 대회에서 first quarter 불리고. 자, 빨간색. 자 다음 음식 만들고 있는 거고 틸라피아 칠온즈랑 그 다음에 저는 칠온즈랑 그 다음에 쌀밥 280g 이렇게 먹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뇨제 수분 빼야 돼갖고 또 다시 이제 지금 수분을 채워넣고 지금 수분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물 지금 16온스 마시라고 그랬거든. 500ml 마시라고 해서 500ml 마실 거고. 와 좋네. 수분 채우고 수분 빼고 씨라 뭐해? 뭐해 세라? 쟤는 음식 주문하고 있어. 배달 시키고 있어. 미국의 배민이죠. 우버이. 그래서 돈을 좀 쓰면 40% 세일한다 그래서 좀 돈 좀 쓴다고. 하루 남았다 브라더들. 이제 하루 남았고 나는 그래 최선 다했어. 그러면 된 거야. 몸 나한텐 역대급으로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된 거야. 내일 가서 즐기고 결과가 어찌 됐든지 간에 잘 놀다 올게. 쌀밥 양 보세요. 밥 280g.
이제 80g에다가 틸라피아 7온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펴서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쌀밥을 한국 쌀밥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이걸 뭐라 그러지? 바사마리 라이스라고 그러거든? 중동 애들이라든가 뭐 인도 음식 먹을 때 그 쌀을 저는 그 쌀을 좋아해요. 소화가 되게 잘 되고 약간 포만감이 조금 오래 가요. 쌀밥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현미라든가 이런 것처럼 소화가 너무 늦어지긴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더라고. 한국에서는 이게 뭐 다이어트 음식처럼 엄청 비싸요, 이 쌀이. 미국에서는 이 쌀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 이번에도 소금은 안 먹어요. 녹소금? 녹소금. 많이 안 넣고 조금씩. 그러면 좋죠. 밥 완성. 쌀밥 280g, 그다음 틸라피아 7온즈. 아이고, 로딩 들어가 봅시다. 이거 하고 저는 이뇨제 먹습니다. 안녕. 뭐 먹냐, 시에라? 카스. 카스. 응? 야, 일본 돈가스 정식을 여기서 그냥 남편 내일 대회 때는데 먹어도 돼. 넌 먹어도 돼.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안 먹겠어? 아이고 우리 시에라. 맛있어? 맛있어. 이제 음식 다섯 번째고 이제 한 끼 더 남았거든. 지금 이제 7시간 40분 됐고 쌀밥 150g 원래 280g인데 아리엘이 바꿨어요. 그래서 쌀밥 150g 그리고 물 I'm getting water right? 8 ounce? Yeah. Can I have some 8 ounce of water baby? 그래서 물 여기다 정확하게 8온즈 재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소금 먹다가 와 이제 소금 먹는데 이 소금이 이렇게 맛있었어? I didn't know. 야 소스가 필요 없는데? There's no sauce needed. 아 근데 포징 한 건 포징밖에 없는데 너무 힘드네 진짜. 물 8온즈가 이 정도 돼요. 한 200ml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봐 볼까? 몇 ml인지. 230, 229ml. 지금 내 코치 에리엘이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수분 빼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반신욕하고. 그래서 지금 수분을 다시 채워내는 거야. 그래서 채워넣고 좀 다시 넘치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이뇨제로 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나는 에리엘 말 진짜 다 들었거든. 치팅일 몇 개 한 거 빼고는 그 언제냐 대회 한 4주 전인가? 그때 원래 햄버거 먹으라 그랬는데 딴 거 먹었지. 죄송합니다. 고치는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염분 없는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뭐 소스를 넣지 않고 이 바디빌딩이 난 진짜 존나 좋아요. 이게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걸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이거 힘들게 어떻게 야 어떻게 떡볶이 안 먹고 라면 안 먹고 안 먹어도 돼. 난 이거 할 때가 행복하고 제일 행복하거든.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나아가도 나를 위한 고난이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마인드를 많이 뜯어 고치고부터는 힘이 들지가 않아 진짜. 그러니까 힘이 들죠. 어떻게 안 들다고 그렇게 했어. 근데 옛날만큼 힘들지 않아. 투정 부리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떨까. 아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나쁜 거 아니야. 행복하면 되지. 난 이게 더 행복하다고. 이번 때 저도 괜찮아. 다음 때 이기면 되고 이번 때 이겨? 다음 때 더 잘해야지. 또 이겨야지. 난 그냥 그 각오로 가요. 작년보다만 좋아지면은 그럼 된 거야. 아까 쌀밥 150g이랑 스테이크 먹었고 완전 국밥 맛이야. 우리 와이프 너무 요리 잘해. 소금밖에 안 넣는데도 맛있어. 자, 쌀과자 7개 먹어요. 미국은 이걸로 로딩 많이 해요. 왜냐면은 케이크 건데 참 신기해. 원래 보통 로딩을 할 때 떡이라든가 흰쌀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이건 브라운 라이스야.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잘 맞아. 미국 애들은 이걸로 탄수화물 로딩해. 자 지금 밤 거의 10시고요 마지막 끼니 밤 9시 48분 마지막 끼니 들어갑니다. 자 쌀밥 150g 그러고 틸라피아 7온즈 소금 2분의 1 티스푼. 소금이 두 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야 소금이 맛을 이렇게 It's so much better. Is it? 좋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대회
지금 얼마냐? 이제 12시간도 안 남았죠. 그래서 12시간 정도 남았는데 참 신기해요. 이제 12시간 정도 후면은 올라간다는 게, 정확하게는 이제 한 13시간 반, 14시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최선은 다 하고 올게요. 최선 다 하고 올 거고, 우리 구독자 브로들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도 아니면 저 지금처럼 꿈 쫓아가면서 못해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선수의 모든 걸 걸고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때문인 것 같고 우리 브로들 때문인 것 같거든. 악플이 달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고, 누가 원래 항상 그런 거거든. 잘 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를 응원해주고 주변에서 가족들이라든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 사람들 아껴주고 그 사람들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향에 달려가면서 너무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말고 남 의견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지금처럼 좋아하는 거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최선 다해서 준비했고, 몸도 지금 점점 잘 나고 있고 이러니까는 내일 대회장에서 찾아뵐게요. 빠이.